목이 올라가면 바르긴 자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라이브 뉴스 라이브 오늘은 현장으로 갑니다. 바주군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로 우리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첩보에 따르면은 북한군 묘지가 성묘철에 맞춰서 깨끗하게 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안내 제보자와 함께 지금 화주 적성 몇 번 국도라 했습니까? 네, 37번 국도입니다. 예, 37번 국도에 있는 북한군 묘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느냐 싶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1996년 김영삼 행정부 때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죠. 네. 예, 차가 한 대 방문을 했군요. 예. 제 1묘역. 2묘역부터인데. 예, 예. 자, 이곳은 군사시설입니다. 뭐, 이런 경고판도 있고. 예, 들어가시죠. 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아이고, 긴장이네. 파손돼 있다는 그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예. 자, 이것이 북한 본래 중국군이 모처 있는데 중국군은 지난번에 한번 싣고 갔죠. 북한군, 중국군 여기 안내도 1묘역, 2묘역입니다. 여기가 현위치고요. 자, 1묘역을 왼쪽으로. 예. 예, 우리는 2묘역부터 가겠습니다. 북한군, 중국군, 묘역. 예. 이거 설명을 했죠? 했습니다. 예. 저기 북한군 바크냐? 예? 북한. 북한군. 예. 항공기에 붙은 마크. 그렇습니다. 예. 그 신분을 못했습니까? 아니, 또 저기. 나 오늘 이상하게 50더라고. 예. 근데 지금 북한, 미국이에. 모르겠죠? 예. 모르겠어요. 여기 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좀 희한한 거 잡았네. 저기, 지금 이 참개방송은 일체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제 생활 좀 생합니다. 이제 하십시오. 네. 이렇게 계속 가시면서 자 우리 제보자께서 목소리 다 자 우리 제보자님께서 오늘 안내하시면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는 1묘역과 2묘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문한 곳은 2묘역입니다. 2묘역인데 2묘역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북한군 무명용사의 묘가 되겠고 여기는 무명용사. 예, 그런데 저 지금 저 생화가 예.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전체가 다 놓여 있죠. 예, 놓여 있고 여기 이제는 이제 일부만 북한군 묘에다가 했는데 예, 이상하게 이게 아무리 인도지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이 국화 흰 국화까지 이렇게 꽂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상하게 또 이것도 무슨 지난 광주 끝이 그 찔레꽃 같이 꼽힌 데가 있고 안 꼽힌 데가 있네. 북한군은. 예, 아니 꼽힌 데가 있고 안 꼽힌 데가 있어. 다 북한군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다가 교전 중에 뭐 사살되고 예? 2008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북한군. 예. 이게 정신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런 뭐 아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설명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네. 뭐 제나바 협정에 의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우리 중공군을 갖다가 저 유엔은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중에 연영성 신양 쪽으로 그 유해를 갖다가 저 작년인가요 이전을 했고
아직 지금 북한 군면은 그대로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지금 저기 아무리 저기 이 제네바 협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2008년 4월 17일 이게 조성 날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방상면 각지에서 다 화천. 그게 이게 아마 발굴지인가 봐는. 경기도 파주. 아, 파주 박달산. 예, 이런 식으로 각지에서 다 자, 이 생생한 생화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네. 벌초하고 지금 생화를 꽂은 지가 예, 벌초하고 생화를 꽂은 지가 조금 예, 이리 오셔서 큰 소리로 제가 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쭉 보셨으니까 벌초하고 예. 생화를 꽂은 지가 예, 예. 얼마 안 되죠? 예, 얼굴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거 예. 지금 뭐 벌초한 지는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한 거 같죠? 예, 예. 지난 주말. 네. 지금 저 생화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네. 국화꽃, 예. 예, 리얼하게 꽉 접근, 예, 됐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37번 국도변인데, 예. 지금 이 아래 위, 저 밑에까지 합쳐서 전부 예. 이쪽 지역이 2묘역이 되겠고, 저 예. 왼쪽에, 예. 예, 저쪽이 이제 건너편이 1묘역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쭉 보시게 되게 되면, 저 앞에 광경을 보시게 되면, 예. 정말로 이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그 명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뭐 이거 진짜 별판을 예. 예, 자청용이 이렇게 감아져 있고 우백호도 내려와 있고 저 안산도 줄기줄기 쭉 뻗어가지고 예. 정말로 우리 국립묘지에 못지않은 대전 현충원이나 동작동 이런 데 못지않은 이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까지 안장을 했어야 되느냐. 우리 국군묘지는 정말로 부족해서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너무나 이 잘된 그런 저기를 이 위치를 보고 정말 참 이거는 분노를 어떤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겨울에 이제 좀 말랐습니다, 그죠? 국화가 넘어졌구나. 네, 이렇게. 무심한 잠자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다 놓인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19구, 12구. 아, 예. 아, 이거는 19구. 아, 예. 17구. 합성인가? 예, 아마체를 합했나? 19구. 예. 예, 그렇네. 19구. 아, 이거는 하나지만은 사실상 12구를 합한 겁니다. 네. 존로한 사실은 무명인이라 된 것은 한국어 19고 12구 2013년 12월 12일 12구 12월 12일 북한군 상구 2구 이렇게 네 북한군 4구 북한군 7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야, 여기는 또 다 놓여 있었는데, 여기는 6구. 예. 17구. 59. 이거 우야다가 이렇게 59를 빨리 한 끼 해가지고. 79구. 와, 아따. 남바 656부터 734. 이렇게 되네요. 이 친구는. 아, 이게 상당히, 예. 이건 중국군입니다. 28구 본국 송환 2014년 3월 28일 본국 송환했습니다. 이렇게 본국 송환해줬는데 사드 배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 온갖 협박 공갈을 다하고 아주 그냥 이웃 국가로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중국군 중국
터키. 정말 전망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데 중국군 꽃인가 봐요. 이게 진달래 아니야? 진달래 같는데? 철쭉, 철쭉. 2025구, 중국군 25구 있던 곳입니다. 의장대가 뭐 환송하고 이랬는데 아주 중국 놈들 그냥 눈을 딱 부러뜨리고 우리를 공갈하고 이럴 때 생각하면 치각 떨리집니다. 그 철쪽입니까? 생화입니까? 이거 좀 들고 계십시오. 조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우리 그 자리에 두시고. 예, 제일 크네. 아니 아니, 그 제일 크네. 그거 옮기지 마시고 오리지널 위치에. 아니 오리지널 위치에 다 두시고. 예. 철쭉입니까? 진달래를 대신한 철쭉인가? 이거 제 45구가 있던 거. 이게 대부분 다 합장입니다. 실제는 256구입니다. 256구. 예, 예, 봐야지. 와, 대단하시네. 이 81구예요. 이 자리 하나에 제가 81구, 81인분이 있어요. 아, 이 생생하네. 어제 하도 조화를 잘 만드니 구별 안 되는데, 이게 생화인가 봐. 예. 아니, 가 설명하시면서 가세요. 혼자 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저 뒤에 따라오셔서 절대 예. 말씀하십시오 좀. 예, 저 이 위에 부분은 중공군하고, 예. 중공군 일부하고, 예. 북한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중공군 일부는 아직 유해를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아, 예, 다 예, 예. 봉국송환 되어 있는데. 요. 아, 봉, 일부는 또. 예, 일대는 안 됐네. 아, 이거는 북한군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중, 아래는. 네. 전부 256구의 그 북한군입니다. 아, 예. 저는 개미호진가 봐. 그렇습니다. 저, 예, 여기로 내려가시, 여기로 가시죠. 아, 이쪽 가시죠. 아니요. 대체. 다시. 예, 보시면서. 예. 가시죠. 이게 지금, 1990, 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져서 지금 10년째, 10년, 11년째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 배수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예. 이 조경도 잘 돼 있고 예. 벌초도 깨끗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오더라도 예. 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이게 관리의 주체가 어딘지는 이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에 국가의 명을 받아가지고 5.18 광주 사태에 진화하러 갔던 우리 국군들을 예? 그렇게 예? 국립묘지에 그냥 처박아 놓다시피 해놓고는 이런 동 단독 묘지까지 조성해가지고 북한군을 갖다가 이거 무어지를 만들어놨다가 이거는 휴전 중인 나라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 뭡니까 지금 저 과거에 그 이상 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 예, 예. 그 납치자도 말이죠. 이산가족 할 때 그 하면서 예. 정말로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중공군도 이렇게 송환도 하고 하면서 예. 우리가 포로 이 교환도 저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국군 포로 한 명 못 데려갔고 예, 국군 포로 납북자 그 저를 갖다가 남북 적십자 회담 장소에 데리고 나오는데도 예. 상봉하는데도 그걸 그냥 올려 보냈습니다. 예, 참 국가가 그 이런 예.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예. 과거에 한 것을 정말 야, 이 현장에 와서 보면서 정말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중국군이 간과히 섞여 있네요. 무명인. 네. 예. 이건 다 중국 다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는 송환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다 송환돼서. 아 공국 송환? 예. 아, 예. 같은 날 다 데려갔어요. 진하라 시체도 다 데려가면 강국은. 예예. 진하라 살아있는 국군 포로도 못 데려오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작은 다 올려보내면서 올려보낸 놈 그놈 잡아 그놈 잔당들 소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놈 잔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국군 포로 하나 정말 데리고 오지 못하면서 예. 이 북한군을 갖다가 기르기 위해 가지고 예.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37번 국도면은 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다가 예. 우리 국립묘지보다도 더한 이런 장소에다가 이런 거를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놨다는 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예. 자, 2005년 3월 10일입니다. 예, 또, 나 화천지구에서 죽었다, 이러고, 이제 3월 10일에 다 이거 가져갔구나.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도 중국군 요 있네요. 요거는 안 가져가, 아, 이것도 본국 송환이네요. 이것도 다 밑에 송, 반드시 중국에서 본국 송환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횡성지구 전투에서. 그러니까 뭐, 예, 다 송환입니다. 6.25 때 불상전투에서는 중국군. 예. 이렇게까지 중국, 이 중국군을 송환을 하고. 예, 예. 우리가 중국한테 뭘 우리가 얻어왔다는 겁니까? 뭘 얻어왔습니까? 진짜, 지난번, 최근까지 그 사드 그 반대, 그 다음에 우리 롯데 기업 못 살게 결국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막대한 투자를 갖다가 과실을 갖다 두고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정말 골치 아픈. 이거 정말 그 전사자에 대한 유해를 송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국가의 굉장히 큰 그 자존심인데 예. 그 자존심을 우리가 송두리째 내주면서 예. 우리는 과연 중국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예. 해왔고 네. 중국은 우리한테 어떤 대우를 해줬냐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네. 이 중국은 우리한테 무자비하게 지금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고 예. 사드 배치 반대 등등 예. 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 무지막지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 과거 정부에서 예. 과연 이렇게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정말 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네. 아주 참 이치도 명당이고 좋은데 저들이 우리에게 잘했으면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2014년 3월 28일 송환인가? 5월 28일인가? 3월 28일 다 송환하고 주고 섬 예로 표해주고 이장대가 환송해주고 명당 중에 명당이네. 여기로 한번 더 내려가가 절로 돌아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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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늘 우리 제보자님 아니었으면 이거 정말 우리 지금 이 시국에 완전히 우리 아 여기 뭐가 입구만 표시가 완전히 배산 임수로 해서 예. 뒤에는 산이 딱 그 아 여기 제2묘역에 이렇게 있고. 또 조승대 데리고 올라고 예, 예. 또 가지고 올라고 예, 예. 예 제2묘역을 제일 밑에다가 또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거 보십시오 예 아 여기 이거 뭐 보십시오 그 예. 꽃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십니다 예 생화네 진짜 뿌리가 있네 생화입니다 아 예 생화 있으니까 이거 찔레꽃이야 예. 그죠? 아 찔레꽃 장미가 찔레꽃 아닌가? 하여튼. 이거 하얀 거 찔레꽃 같습니다. 예, 예. 아, 이거는, 오늘 또 의외의 또. 예, 우리가 아까 들어오다가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를 보니까 주유통 그 동그란 그 부분에다가. 별 마크가 있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북한군 그 공군 예. 그 비행기 그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을 마크와 했습니다. 유사한 거. 예, 마크하고 예. 유사한 것을 예, 확인을 봤습니다. 했습니다. 야, 참 희한하다. 오늘 예. 이상하게 브랜드 오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 두 사람이 예. 예, 그 차 속에 있었는데. 아,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참.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왔었는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를 참배를 하고 이제 가다가. 좀 저희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쉬는 틈에 봤군요. 바로 옆에 이거 차 봤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개인 예. 들 때 봐. 야. 하트도 굉장히 슬퍼장을 지났어. 아이고 오늘 정말 이 잡지만은 예? 네. 충격적이네. 예. 저기 이제 건너편에 저 보이는 곳이 예. 조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 소나무하고 예. 느티나무하고 예. 전부 장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조명시설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 예. 양쪽에 전부 다 조명시설이 갖춰져 있죠. 야간 참배도 가능한 나이트네, 예. 완전히. 예, 예. 예, 가로등 다 켜있고. 그렇습니다. 구부절 이럴 때 불 켜도 모르겠네. 예, 예. 야. 그리고 저 건너편도 마찬가지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 그 공중 화장실 이런 거를 적용한 거를 놓고 봤을 때, 예, 이거는 정말로 적군묘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관을 하라는 뜻에서 이, 그렇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예, 공중 화장실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예, 이 정부가 그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 예, 예, 도무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의할, 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장소를 제가 말로만 듣다 나는 초라한데 길가 옆에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조성되어 있는 줄 몰랐죠. 참 세계에서 알면 참 우선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 묘지 안에까지 완전히 그 진입 도로가, 예, 지금 포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아, 네. 근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아, 예, 아무래도 저 여기에 이곳을 찾고 간 우리 그, 예, 애국 이런 동지들이, 예, 아마 분노의 어떤 표시로, 아, 그 출입구에 있는 쇠사슬을, 아, 어떤 그 이 도구를 가지고, 예, 망가뜨린 그런 장면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니까 농로 입구고 이래서 농로도 있고 이래서 그죠? 예. 아주 그냥 비가 하늘마저 우리 심정을 아는데 빗방울이 덮기 시작합니다. 예, 굵은 빗방울입니다. 예, 비가 굵은 빗방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다행히 입구에 여기는 또, 예, 무궁화 꽃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 이렇게, 예, 무궁화 꽃. 참 요새 무궁화 꽃도 가슴이 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예. 이 시설은 군사시설입니다. 사용을 금합니다. 예, 말라고 만들어놨어요. 예, 예. 이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네, 사용을 금한다고 표시가 됩니다. 아, 뭐 말소리 나니까 이제 저거는 누가 저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까 그거 이상하죠. 근데 그게 서울 시내에 그런 마크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마크인지 몰랐는데, 아, 예, 나 여기 와서 딱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예,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유통에, 예, 이 북한 그 공군 그, 예, 마크가 유사한 마크가 딱 그 이렇게 마크가, 예, 찍혀 있었고, 예, 찍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다가 야, 그래서 오늘 안에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그래도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프라이버시라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예, 하여튼 참, 예, 가, 예, 오늘 이 서러운 비를 우리 국민들의 애통해야 하는 심정입니다. 예, 굵은 빗방울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 다시 또 일묘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예, 일묘역, 예, 가시. 이거 탈까? 이거?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1묘역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아니, 1, 2묘역 같이 있었잖아. 여기 다 있잖아. 또 있습니까? 와, 난 깜짝 놀랐다. 무슨 1묘역, 2묘역, 완전히. 코미디 컨트리. 국립 묘지 수준입니다. 국립 묘지. 야, 일묘역이네 진짜. 아, 저도 항상 여기는 안 갔었거든요. 아, 예, 가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자, 일묘역 가는 길입니다. 야, 이거. 아, 우리가 온 그 건너편 밭 지나야 되는구나. 자, 아까 그 우리 다녀온 일묘역입니다. 아, 여기가. 예. 아, 여기는 아직. 아, 들어오지 앞으로 이제 또 발굴되면은, 예, 다시 또 조성하려고 하는 예비 묘역입니다. 네네. 예비 묘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예비 묘역을
예비 묘역을 1묘역이라 해가지고. 여기 예비요. 예. 예비 묘역 거세요. 아이고. 네. 가보시죠. 네. 아유. 비가 또 부산을 안 가네. 이거 지금, 여기는. 네. 제 2, 저 1묘역인데. 예. 이 부분은 지금 공터는 예비 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올라가면 없는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아. 아, 여기도 일묘역에, 어이구, 많이 되네. 북한군 장교들입니다, 장교들. 아, 예, 예. 장교들이네요. 예, 예. 소위, 아마, 예, 예. 다 이게 1.2 사태 때 왔다는 그, 예. 그들이 뭐, 묘가 본래 여기 있다더만은 그런가 봐. 소위들은 다 북한군 소위였지 않습니까? 예, 예. 몇 군데 하면 이쪽에. 오, 많은데, 그럼 울진 3층까지 다 합했나?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50분입니다. 예. 예, 1.1 사태 무장공비, 소위 김달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무장공비까지? 예, 그래, 그거는 1.1 사태 무장공비, 그 표현은 잘했습니다. 예. 와우. 와, 이거 하늘에서 지금. 요거는 무장공비 중인데 신원이 안 밝혀져가지고 무명인 1.2사태 무명. 누구는 이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예예. 조금 기다리세요. 거기 서 계세요. 낙동강 전투에서 죽은 무명인. 예. 낙동강 전선. 저들의 영웅들 잘 모아놨네. 울산 무장공비. 야, 이게 또 울산 무장공비 무명인. 아, 그러니 간첩 침투. 1.1 사태 무장공비, 무장공비. 소위. 한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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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태 무장공비. 이거는 이제 신원이 확인됐구나. 김창국. 예, 소위 김창국. 소위 방량진 1.1 사태 무장공비. 뭐 다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까? 소위 박희철 1.1 사태 무장공비. 이 1.1 사태 때 넘어온 이들이 그 우리 청와대의 모든 안에 내부와 그 다음 병력 배치를 다 알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첩이 그걸 제공한 게 조사해 보니까 박종규 경호실장의 여비스 독일 유학생 출신으로 독일 교포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네. 이게 지금 예. 저 1.2 사퇴하게 되게 되면은 1968년 1월 21일 날 넘어왔다는 그런 공비들의 예. 예. 저이 좀 유해지 않습니까? 예, 본래 이제 어디 딴 데 못 있고 여다 예. 다. 그런데 해줘. 바로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은 예. 이들이 왔던 그 김신조 루터가 바로 이쪽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예. 김신조 루터에다가 지금 이거 저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예. 감악산 넘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예, 예. 뭐 먼 훗날 역사의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 전시 교전 상태에서는 네. 휴전 중인데. 예. 지금 그리고 이런 엄밀한 상황에서 보니까 참 우스운 짓을 많이 했군요. 소위 근호신 1.1 사태 무장공비 이런 식으로 소위 조명한 예. 1.1 사태 무장공비 예. 1.1 사태 무장공비 무명 중위가 있습니다. 1.1 사태 무장공비 중에 중위 나정길이라고 있습니다. 6.25 불상전투 무명인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야, 이야 이게 참 김신조 루트에다가 딱. 예. 아 김신조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예 여기 오니까 이제 낙동강 전투 예 무명인 예 낙동강 전투에서 예, 전사님.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 카메라 라인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쳐져주세요. 카메라 라인 뒤쪽으로 빠져주세요.
카메라 라인 뒤쪽으로 빠지세요. 어, 남면. 어, 가봐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뭐. 자, 여기는 저 남해안 침투 반잠수정 사체. 거기서 나온 사체. 예, 예. 이거 막 쪼가리 났던데 이럴 때 또 쓰는 표현이겠구나. 저기는 남해안이고 이건 또 서해안입니다. 예, 서해안 침투 반잠수정. 이야, 이거. 남해안. 예, 예. 반잠수정. 아, 남해안 침투. 와, 이거요. 벼락이 치고 난리 난다, 오늘. 세상에. 어이. 동해안 침투입니다, 이거. 이거 또 동해안 침투. 무장공비. 예, 무장공비. 북한강 상류 인양 시체. 아, 예. 칠곡군 가서면. 경상북도 칠산군 칠곡군 가서면, 예, 6.25 때 또 낙동강 전선입니다. 예, 잠깐만. 아주 우리 안내자께서 이렇게 미리 잘 보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아이고, 오늘따라 여기 이렇게 폭우가 천둥번개가 치니까 참. 얼굴이 안 나오도록 그 날씨 내가 못. 칠곡군 다부동. 아따, 우리가 또 지난번에 다부동 갔다 왔더만은. 예, 칠곡군. 이 사망지가 다 나와 있으면 경상북도 칠곡군 석정면. 예, 예, 잠깐만요. 북한군 2구가 또 여기 합구되어 있고, 합장되어 있고, 북한군 11구가 합장되어 있고, 예. 경주시 안강, 아, 안강전투군. 예. 안강전투가 치열했더만 또 안강이 많네요. 예. 군이. 군이, 예, 이거는 군이는 저쪽에 딱동강 전선 옆이. 네. 포항. 아, 포항 기계, 아, 기계 안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기계면. 아이고, 이 무심한 메뚜기가 또 올라와 있죠. 그래, 네가 영혼이 있어서 애석해서 나타났느냐. 그래, 기계면, 포항 기계. 너희들을 사이지로 보라는, 응? 예? 영기군, 충남 영기군. 예, 세종시입니다. 예. 영천, 아, 신령면. 영천전투 하여튼 포항 안강 기계. 와. 영천. 아, 여기는 뭐 지압, 막 그냥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확 지압버렸네 이거. 뭐 이거 아직 백비네. 예, 유일하게. 아, 이거는 나중에 올 걸 맞는다는 또 제주 4.3 기념관에 있는 또 백비 같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뭐 이름을 붙이겠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아니 그 분명히 지금 사체가 제주 사상기념관에 가면 백비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예, 예. 조그만 물소리, 뭐, 마틴 루트킹 뭐도 아니고 미니로 만들어가지고. 예, 예. 이거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통일이 되면 바로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와, 아, 참. 그것이 백비네. 물론 저게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예, 그 연기, 충남 연기. 야, 이쪽 연기. 아, 그래도 격전지가 다 나타나네요. 격전전지 뭐 거기서 집단 침투하다 남은지. 아, 여기는 또 우리 방가에 또 묘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제법 양반집 묘나 뭐 어제 예? 문벌이 있는 집 안 걷는데 그래도 이런데 처음 방패 파평윤씨 덕세지입니다. 예, 의성비인. 네, 연기. 중등북도 정원군 고원면. 예, 6.25 때가 정원군 고원면. 여기도 백비가 있네. 아, 이것도 예, 말은 뭐 들었지만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의안이 벙벙하고 저도 또 목소리가 또 높아집니다.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납니다, 또. 예. 지금 점심시간 전국에서 일을 시청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동포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국비를 들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남북 대화 교류 꼬라지가 이겁니까? 원자탄을 가지고 수소탄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그 자금을 떼준 놈들이 떵떵거리면 대한민국을 살고 있고 그 잔당놈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이 1.2사태 때 넘어온 예. 무장공비 그 묘도 여기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예. 이 지역이 바로 요 앞에가 이 묘지에서 보이는 바로 앞이 안산인데 안산 넘어가 바로 임진강입니다. 예. 그 임진강이 바로 김신조가 1.2일 때 그 무장공비들이 넘어왔던 이쪽이 누트입니다. 여기를 예. 통해가지고 이제 감악산으로 예. 넘어가가지고 네네, 감악산. 불강동으로 해가지고 북한산으로 해서 청와대에 기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 1.2일 사태 무장공비 루트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허리멍텅한 대한민국, 우리가 완전히 멸균 소독해야 됩니다. 예, 옳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통일이 된 날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참배하마. 그죠? 예, 뭐 그런 의미까지. 아, 이거 만든 사람, 있습니다. 만든 게 이게 벌써 들어온 간첩 소행 같아, 나는. 예. 5.18 묘지하고 같은 게, 저 강조에는 5.18 묘지. 예. 여기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 북한군 예. 묘지. 아, 딱 해놓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들어왔을 때, 예. 그 주차된 그 차량이 그 두 사람의 그 소행이 굉장히 그 수상합니다. 예, 갑자기, 그죠? 그리고 그 참 마크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서울시 내에서 봤으면은 아, 그냥 별표인 줄 알았더만은. 예. 아, 딱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예, 북한 미거기를 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용평이 넘어왔는데, 예. 그때 그 마크가 그 별표 미거기에 그 나와 있는 그 북한군 그 마크하고 똑같은 마크 표시를 그 예. 주유통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희한하게 오늘 그 시간에 오게 한 것도 저같이 벼락을 내리시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저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좀 꾸물이 했는데 여기에 그 입구에 도착하니까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예. 조금 저희가 이제 1매역과 2매역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굵은 비가 내리다가 예. 지금 우리가 참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 흥분이 고조돼 쳐서 벼락이 너무 많이 쳤어. 그렇습니다. 저 예. 임진강변이 지금 새카맣게 예. 예, 지금도 큰 먹구름이 지금 현 상태는 예. 기대하지 말고 교류 협력이니 개소리 집어치우고 임전 태세 준비나 해. 원자탄을 같이 쓰면 뭐할 거야. 그 쏘면 다 죽는데 저들도 약점이 있단 말이야. 약점을 노리란 말이야. 약점. 어제 예? 우리 해병 용사들 이끌고 자빈동 전투를 이끄신 김기용 장군께서 어제 해병 예. 소장께서 어제 출연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이 적도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예예. 숫자에 굴하지 말고 나라가 크다고 굴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존해 왔는데 또 어제 국회에서 예예. 그 송영무 그 국방부 장관께서 예예. 지금 저 문재인의 예, 그런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예예.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강력한 그 비판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 또 이 뉴스를 접해 보니까 예. 이 청와대에서 예. 이 송영무 그 장관한테 아주 강력한 그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국방부 장관을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누가 그거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정이라는 그 외교안보수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외교안보수석이 아니고 외교안보특보입니다. 특보, 외교안보특보. 정체가 뻔해요, 보니까. 예, 예. 네. 어쨌든 간에. 어제 그 자관 송영무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은 예, 예.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을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인준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은 예, 못 받았죠. 결국 인준을 못 받았었죠. 어쨌든 그 외교안보라인 네. 청와대하고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그다음에 예. 국방부 장관 네. 이 세 군데 목소리가 다 다른 걸로 봐가지고는 예.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북한의 그 핵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예. 이 외교안보 라인이 이렇게 그냥 엉성하게 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안보 라인 큰일 났습니다. 네. 빨리 그 교체하는 길이 예.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안보 라인이 국군 통수권자로 저런 머리를 가지고 국군을 통수하겠다는 건 외국에서 다 웃겠어요. 네 정말 예. 오늘 제가 말로만 듣던 이 현장을 오게 된 것은 지금 제 옆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제보자께서 정말 아 지난 일요일인가 갑자기 오시가 보고 놀래가 저한테 사진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사진 와서는 안 되겠다. 빨리 내 몸이 회복될 때 재빨리 와가지고 이걸 좀 현장에서 중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결행을 했더만은 예, 뭐 과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시간 12시 55분인데요. 11시까지 제가 차분하게 그냥 장면을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중에 또 소감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뭐 벌초까지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벌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흰 국화를 갖다가 예. 그것도 생활을 예. 이 북한군의 그 이 그 묘소에다가 이렇게 한 송씩 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예. 제가 이 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휴전인 상황에서 예.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짓은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저는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이 생화가 꽂혀 있는 걸로 봐서는 불과 한 2, 3일 정도밖에 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저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 참배를 하고 있는데 견학, 아마 정교조 선생님 견학, 예. 예. 정교조가 아마 정교조 선생님 예. 연설에서 왔다고 보시죠. 네, 예, 참 예, 좋습니다. 가든날이 장날이라고 다 왔다니까 가든날이 장날이라고 예,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 더 이상 근데 지금 저 그 젊은 선생님들이 예. 저 어린 학생들을 인솔을 하고 왔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예, 그런데 저 선생님이 왜 이 북한군 묘소까지 견학을 예. 시켰을까 예. 예?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시켰을까 자기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굉장히 예.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도 있어요. 레몬
아, 칠보산 자유학교. 네, 칠보산. 제대로 걸려, 제대로 걸려. 칠보산 자유학교. 아, 칠보산 자유학교. 아, 예. 아, 네. 수고하십니다. 자, 가입시다. 예. 네? 예. 칠보산 자유학교. 네, 칠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북한의 그 함경도에 있는 칠보산이 거기 수원에 있어 또. 네, 그런데 수원, 예. 이 수원의 칠보산 자유학교에서 예. 그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예. 칠보산 애들이 여기에 온 것 자체도 지금 아. 이거는 문 상당한 내가 지금 더 이상 방해 안 받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저기에 우리 저쪽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장광첩이라서 저쪽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진짜 날 잘 잡았죠. 예, 정말 오늘 날 잘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네. 북한의 칠보산. 예. 그 이름을 딴.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무장 공비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런 설명까지 다 하고 예, 이러는 우리가 정말 현실이. 자,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하필이면 오늘 왔을까? 정말 기가 막힌 날입니다, 우리 안내자님. 예. 그렇습니다. 저 학교 학생들이 수원의 칠보산에 있는데, 예. 네. 함경도에 있는 칠보산 있지 않습니까? 송이보산. 아, 나라. 아, 나라. 함경도 칠보산 있는 줄 또 몰랐네. 예. 그게 수원에 딱 있어요. 예, 예. 그 칠보산 학교에서 저 인솔 선생님한테 여기 뭐하러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평화를 주제로 아이들한테 그 예. 강의를 하는데 예, 예. 오늘 컨셉을 그 평화 교육을 하러 이 칠보산 학교에서 예, 예. 북한 군묘를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 이 학교뿐만 아니고 그런 예. 자유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돌아가면서 많이 하겠네요. 오늘 정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또 취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이게 다른 학교라면은 저희가 그냥 서치고 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 학교 이름이 예, 북한의 그 명산인 칠보산 예. 칠보산 학교라고 하는데 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오늘이 또 통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제 자유학습의 날이니까 예, 자유학습 뭐 평화를 예. 주제로 해서 여기 와서 예. 이 인솔 교사가 지금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예, 남자 같은데 예. 평화를 주제로 뭔가를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강의 내용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예. 저희가 짐작한데 예. 그 북한의 칠보산의 이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오늘 정말 참 알찬 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2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 칠보산은 수원에 있는 또 그 작은 나지막한 산줄기 형인데 거기에 원래 기도원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칠보산 기도라고 또 예, 예. 기도빨이 세다 이래 할 때는 그 기도굴에 엄청난 능력자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지금도 예. 그 기도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네. 그런 이런 수원 같은 데 있는 예. 일반 학교도 아닌 그 칠보산이 예.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서 이 북한군 묘역을 찾아온다는 것 예, 예. 여기까지 뭔데 예, 찾아올 수가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예, 예. 이런 정보도 정말 인터넷에 제대로 예.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정확한 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있겠죠. 예.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환의 라이버 김종환 라이버 오늘 나갈 때까지 계속하면서 나가죠. 그냥 예. 이 지역 이탈할 때까지 혹시나 또 다른 데서 올지 모르니까 예, 이거 한 바퀴 더 돌립시다. 경치가 너무 좋다.
촬영한다. 잘 됐다. 예. 아, 이 우리 가을곡창 정말 먹고 살만하게 나라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오곡백합 물어있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갖다가 맨날 그냥 수소폭탄 뭐 핵폭탄 개발만 하던 집단이 그렇게 어릇장머리가 대리인들 내세워가지고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깜쪽같이 집어 삼키려다가 들켜버렸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런 예. 저 홍수 재난재해 대비해가지고 예. 공격까지도 시멘트로 예. 이 공격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짜야죠. 네네. 시설이 완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벌초한 현적이 여기 보이죠. 아, 예, 벌초한 참. 아따, 다 들키네. 벌초한 그거, 잔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아, 예. 저런 양인학교 인력이 올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죠? 어른들.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야간 참배가 가능하도록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야간 참배뿐만 아니라 집회가 가능하겠네. 이게 예. 집회장이네. 예.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가실까요? 예. 아, 이거. 가만있어. 이거는, 이 울타리 나무는 뭡니까? 울타리 나무 수종이 뭐죠? 아, 그거는 우리 보통 수종인가? 아, 이게 찔레꽃 아닌가? 이게 찔레꽃 같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찔레꽃이다. 빨간 찔레꽃 같는데. 빨간 찔레꽃. 예, 내가 지금, 아까 시간 아니고. 아, 조금 다르나? 하여튼. 야, 이거 나무도 정확하게 좀 알아와야 되는데. 네. 한국 소리가 들린다. 아, 그렇네. 그렇지. 사격 소리가 들렸죠. 사격 소리. 예, 하나. 연습하는 소리 같아요. 실사격인데. 예. 예.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군사분계선까지는 한 4km 정도, 아. 3,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넘어가면 바로 민통선. 예. 예. 오늘 너무나도 장시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점심시간 중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 멸공!